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우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사무자동화에서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무자동화 기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쉽게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컴퓨터도 사무자동화 기기가 되겠죠. 그 다음 팩스라든지, 뭐 전화기라든지.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자, 그런 장치들이 사무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 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 그렇게 뭐 많이 출제될 만한 거리는 없고요. 가볍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무 자동화 기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해보십시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워드 프로세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그죠? 자, 한글이란 프로그램, 자, 아리 한글이란 프로그램이 워드 프로세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죠, 그죠? 자, 그럼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단말기, 여러분들 사용하는 키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사기, 프린터, 뭐, 컴퓨터, 팩스, 자, 이메일도 사무자동화 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원격 회의 시스템, 뭐, 마이크로필름, 컴, 카, 광디스크, 하드디스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자동화 기기가 되는 거고요. 자, 분류의 종류가 준비기기, 처리기기, 전송기기, 저장기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처리하고 출력을 하죠. 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기기를 이제 분류를 할때 정보 처리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물론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정보를 만든다. 그것을 정보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더란 얘기예요. 첫 번째가 자료를 준비하는 기기.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입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일단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것과 관련된 사무자동화 기기가 워드 프로세서. 자, 여러분들 아리 한글 이용을 해서 자료를 입력을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죠? 자, 워드 프로세서, 단말기.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타자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기기들이죠.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기, 자, 자료 준비 기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에서 이제 입력과 관련된 기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입력되고 난 뒤에는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처리 기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컴퓨터죠.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이제 분류하자라면은 개인용, 용도에 따라서 개인용 혹은 사무용,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좀 고사양의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전부 다 이제 컴퓨터를 뜻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 단계, 처리 단계에서 어떤 이제 사무 기기들이 있는지, 사무자동화 기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처리까지 끝났습니다. 자, 처리가 끝나면은 그 처리된 결과를 전송을 해야겠죠. 혹은 저장을 해야겠죠.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하고 관련된 거, 팩스, 당연하죠. 팩스. 자, 이메일을 이용해서 처리한 결과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격 회의. 자,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원거리에 있는 뭐 서울과 부산. 직접 만나서 원탁에 앉아서 회의할 필요 없이 원격 회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죠. 회의를 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전송기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장과 관련된 기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필름. 여러분들 생각하는 필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찍게 되면은 그 정보가 필름에 저장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고자 하는,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필름에다가 축소해서 저장하는 장치가 마이크로필름이 되겠습니다. 자, 컴과 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그런 저장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광 디스크는 이제 CD롬 그 디스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동그란 그 CD 디스크 있죠, 그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드 디스크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라든지 또 파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좀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생소한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시험에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암기는 좀 하셔야 되고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기기의 특징. 뭐 별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자동화 기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발전 방향. 앞으로 사무자동화 기기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소형, 작아지면 좋겠죠. 휴대하기 편하면 좋겠죠, 그죠? 복합화. 자, 복합기라고 나오죠, 그죠? 통합할 수 있도록. 뭐, 팩스하고 전화기하고, 뭐, 프린터하고, 이런 것들을 합친다든지. 계속적으로 지금 통합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기능하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거리 통신망의 발달. 자, 통신망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뭐 통신망이란 것은 이런 거죠. 한 회사에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사무자동화 기기죠. 프린터라든지 뭐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통신이 연결되어 있다. 통신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통신망. 자, 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무자동화 기기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촉진시키더라. 무슨 얘기예요? 컴퓨터가 있고, 뭐 프린터가 있고, 또 여러 개뭐 컴퓨터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통신망에 의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프린터를 과거에는 컴퓨터마다 한 대씩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신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프린터만 가지고도 공유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직접적인 요인이 근거리 통신망의 발달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사무자동화 기기의 이제 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성립 조건 뭐 간단합니다.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비교되는 기기의 구입 가격이 저렴해야 당연하죠. 저렴한 게 좋겠죠. 자, 기기의 설치 면적이 적으면 좋습니다. 공간하고 뭐 비용은 동일하죠. 아무래도 평수가 넓게 사무실을 차지한다라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자, 설치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 기기를 정보 처리 유형에 따라서 분류한 경우 거리가 먼 것은 자, 분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입력, 프로세싱, 처리, 그리고 출력이더라. 이게 정보 처리더라. 이게 정보 처리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 우리가 관련된 것이 준비, 그죠? 그다음 처리, 또 출력 부분에 관련된 게 뭐죠? 전송도 있었고요. 저장도 있었죠. 맞습니까? 이네 가지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련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환 기기. 이건 관련 없죠. 교환 기기 대신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자, 저장이 빠졌네요. 그죠? 저장. 자, 그다음. 다음 중 사무자동화 기기의 통합 운영을 촉진시킨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말씀을 드렸죠. 근거리 통신망의 발달. 다음 중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전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제가 좀 감기 걸려서 조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전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대형화 커지고 복잡해진다. 아니죠. 사무자동화 기기는 가급적이면 사용이 간단하면 좋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무자동화 기기의 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성립 조건에 관련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다양한 정보 처리에 집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집중화, 뭐 분산화. 자, 집중화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분산화가 되겠는데요. 자,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분산의 개념. 자, 분산화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집중화라는 것은 여러 대의
장치들이 있으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에 컴퓨터나 뭐 프린터나 여러 개의 장치들이 있는데 한쪽에 쏠리는 거예요. 좋진 않죠, 그죠?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 처리하는 것이 속도도 빠르고요, 안정성도 뭐 뛰어나겠죠, 그죠? 하나의 장치가 고장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집중화하게 되면은 집중화한 장치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화보다는 분산화가 좀더 효과적이고요.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준비 기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비하는 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시 자료를 모으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기다. 자, 워드 프로세서, 단말기, 뭐 복사기, 프린터, 자, 이런 장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린터와 관련된 용어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혹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프린터가 잉크젯, 그리고 레이저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자, 이런 이제 프린터를 비충격식, 자, 충격식은 때려서 프린트하는 것이 충격식이에요. 때려서 딱 때리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거 많이 썼죠. 이거 뭐였습니까? 도트 프린트라고 얘기하죠. 도트 프린터,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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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면서 프린트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 있죠. 홈, 홈을 걸어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전표 있네요, 그죠? 자, 송장. 자, 이런 거 택배할 때 보낼 때 쓰는 이제 송장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도트를 이용을 하죠. 이런 거는 도트 때려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트 프린터는 때려서 한 글자씩 만드는 거예요. 라인은 한 줄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격식 프린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잉크젯이랑 이제 레이저나 열 전사식 이런 것들은 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충격식이 되는 겁니다. 뿌리는 개념이죠. 뿌리는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충격식 뭐두 가지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충격식을 거의 쓰지 않죠. 소음도 크고요. 자, 그다음에 인쇄 속도 단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단위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영문 이니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CPS. 자, CPS. 예전에 많이 썼지만 지금 많이 쓰진 않죠. 자, C가 캐릭터,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 문자 수. 1초당 얼마만큼의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느냐. 그죠? 그게 인쇄 속도 단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L, 라인을 뜻하는 겁니다. 라인. 그래서 1분당 라인 수몇 줄, 1분당 몇 개의 줄을 출력할 수 있느냐. 자, PPM. 지금 PPM 많이 썼죠. 자, 분당 출력 페이지 수.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 보면은 프린트를 구입할 경우가 있죠. 그때 사양을 분석을 해보시면, 스펙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20ppm, 4800dpi, 37ppm, 4800dpi. 자, dpi라는 것은 인쇄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품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dpi는 1인치당, 그러니까 인치당 출력 점수. 자, 1인치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라면은, 1인치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라면은, 자, 여기서 몇 개의 점을 표시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많은 점을 인쇄를 할수 있으면은 그만큼 좀더 세밀한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DPI가 높다는 얘기는 해상도가 높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품질이 높다는 얘기예요. 선명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대의 프린트가 있는데, 하나는 49,500원, 하나는 69,000원. 자, 이게 비싸네요, 그죠? 그럼 왜 비싼지 사양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건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4800dpi. dpi는 품질, 이제 품질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상도는 동일하죠. 그런데 ppm, 뭡니까? ppm이 분당 출력 페이지 수죠. 자, 이것은 1분당 20장을 출력할 수 있고요, 이거는 1분당 37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라면은, 가급적이면은 많은 양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좋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쇄 속도의 단위, 품질의 단위, 이것을 섞어서 다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 기기 중 자료 준비 기기가 아닌 것은, 자, 뭐 복사기,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 자료 준비 기기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인텔리전트, 타이프라이터. 타이프라이터는 그 우리 저 타이
타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자기. 자, 그래서 뭐 지능형의 타자기다. 그래서 타자기가 뭐 단말기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준비 기기가 맞아요. 맞습니다. 뭐 자세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 텔레컨퍼런스. 텔레컨퍼런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텔레 원격 회의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뒷페이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건 전송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리가 멀때 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회의하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이제 원격 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송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라븐이고요. 자, 워드 프로세서가 일반 타자기보다 이론적. 자, 타자기.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 컴퓨터가 많이 없을 때였죠. 그죠? 그 당시에는 타자기 많이 이용을 했어요. 컴퓨터는 특정 부서에 이용을 했고 모든 부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타자기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워드 프로세서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나열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은 자,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돼요. 자, 워드 프로세서 이용하게 되면 수정이 쉽죠? 타자기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오타 발생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워야 됩니다. 지워서 다시 타자기 입력을 해야겠죠. 자, 저장하고 검색 가능하죠, 그렇죠? 자, 통신 기능 워드 프로세서에 보시면 아래 한글 보시면 팩스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같이 있고요. 타이핑이 빠르다. 뭐 어차피 컴퓨터로 자판을 두드리는 거나 타자기의 자판을 두드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빠르다라는 것은 뭐 직접적인 뭐 이론점이다, 뭐 장점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라본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비충격식 아닌 것은 한마디로 충격식을 찾으란 얘기죠. 도트 프린터. 충격식 해당하는 것은 도트하고 라인. 자, 인쇄 출력 장치의 속도로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DPI는 뭡니까? 해상도 말씀을 드렸죠. 품질. 자, 자료 처리 기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전송 기기. 자, 전송하는 기기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뭐 팩스, 뭐 전자우편, 원격회의 시스템, 자 이런 것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먼저 원격회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회의실 상호간을 통신회선, 자, 서울하고 부산하고 통신회선을 상호 연결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뭐 간단하죠, 정의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갈 필요 없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죠.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서울에 있고, 각 지역에 지사가 있으면은, 자, 이것을 한 번에 한 장소에 서울의 본사에 와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리에 있으면서, 원격회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팩스, 팩시밀리, 뭐 같은 뜻이죠. 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써보셨지 않습니까? 자, 문자, 도표, 사진,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뭐 정지 화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지되어 있는, 그렇죠? 자, 정지 화상, 자 이런 것들을 화소로 분해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점들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점들로 분해를 해서 정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정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을 하고 받는 측에서는 다시 반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정기적 신호를 받아서 다시 화소 그리고 정지 화상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대로 복원해서 기록하는 그런 장치. 상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팩스에 관련된 자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팩스에 대한 정확한 내부적인 처리 방식은 모르셔도 관계없고요. 기출문제 정도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주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별다른 건 아닙니다. 자, 전송 화면을 다수의 네, 죄송합니다. 자, 전송 화면을 다수의 적은 화소로 분해하는 것. 그러니까 화소를 분해하는 것을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사. 우리 저 모니터 우리 저 어떤 이제 그 모니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화면이 보여지는지 자, 그것을 설명할 때도 주사라는 개념 들어가죠. 그래서 분해한다. 화소로 분해한다.
자, 전송 화면을 다수의 적은 화소로 분해하는 것을 주사다. 뭐 그런 용어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전자우편은 여러분들 뭐 가장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복수의 수신자에게 배포가 용이하다. 자, 복수의 수신자에게 배포. 한 번에 쫙 보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주소록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에게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관리하게 되면 카페 회원들한테 한 번에 또 메일 발송할 수 있죠. 자, 정보의 고속 송수신이 가능하다. 당연하고요. 자, 종이 절감할 수 있고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실현할 수가 있다. 자, 종이가 없는 그죠? 그런 사무실을 구현할 수가 있다. 자, 개인적 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우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우편을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또 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 동보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기능을 동보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은 뭐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기출 문제 볼까요? 자, 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가 지식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활동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사무실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영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무 업무를 볼때 기획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컴퓨터가 대신 생각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답안이 정답이죠.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회의실 상호 간에 통신 회선을 상호 연결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자, 원격 회의 시스템.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우편은 컴퓨터 내에 파일화가 용이하지만 필요할 때 검색할 수는 없다. 검색할 수는 없다. 이거 오타네요, 그죠? 할 수는 없다. 아니죠. 여러분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받은 이제 이메일 검색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 이메일 제목이라든지 내용에 의해서 혹은 보낸 사람 이름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4번. 문자, 도표, 사진. 자, 정지 화상을 화소로 분해해서 정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해서 원래대로 복원한다. 팩시밀리. 자, 팩시밀리에서 전송 화면을 다수의 적은 화소로 분해하는 수단. 자, 이거 주사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뭐 다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그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여러분도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은 문제 보시고 정답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전자우편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은 물론 그룹 혹은 선별된 다수인에게 복사, 중복된 문서에 작성 없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편지로 보낼 수 있는 기능,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보 기능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저장 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필름, 뭐 일반 필름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전에 필름 많이 이용을 했었죠. 카메라 필름. 그래서 필름, 그러니까 문서나 도표, 자, 이런 것들을 축소 복사. 원래 사이즈가 이만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이렇게 필름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이크로 필름이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아시겠죠? 자, 축소 복사를 하기 때문에 고밀도 기록 가능하죠? 자, 저장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자, 장기 보존 가능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기밀 유지가 효과적이다. 우리 저, 뭐007 영화 예전에 보시면 그죠? 조그만 카메라 마이크로 필름이 그죠? 마이크로 필름 같은 거 자정돼 있는 거죠? 자, 그런 카메라 같은 거 보셨죠? 그래서 기밀 유지 효과적이다. 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롤 필름이 있고요. 시트 필름으로 나뉜다. 자, 기록한 내용을 확대하면 자,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은 원화 원래의 사이즈로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기록할 때 처리가 복잡하다. 사실 기록할 때 이렇게 저장할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컴이 있고 이제 카가 있는데 여기서 영문에서 둘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필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 필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처리하고 할수 있어요.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웃풋. 자, 마이크로 필름을 아웃풋. 그러니까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웃풋. 자, 아웃풋이란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저장이란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처리라는 개념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 출력이란 개념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혹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을 저장하는 기기다. 혹은 처리하는 기기다, 출력하는 기기다라고 설명 나오면 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카 같은 경우에는 검색입니다. 검색, 리트리버. 자, 검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기다. 됐습니까? 키워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마이크로 필름을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 검색하는 거.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광디스크는 CD롬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용량, 대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무작위 접근할 수 있다. 랜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A.HWP, B.HWP, C.HWP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어요. 저장하면은, 이제 C.HWP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싶으면은 순차적으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탁 접근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랜덤에서 액세스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빨리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CD롬 넣어보시면요. 그롬 디스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고속 회전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있습니다. 물론 빛의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파일 갱신이 용이하며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CDRW 있죠, 그죠? 지웠다가 읽었다가 갱신 가능하고요. 자, 정보를 읽어 드리는데 레이저 빔을 이용한다. 빛의 원리를 이용을 하죠. 자, 다음 중 마이크로 필름의 특성 및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정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자, 마이크로 필름 얘기하게 되면 축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소. 그래서 설명이 틀렸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료 저장 기기는 대량의 정보 저장이 가능하고요. 자,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무작위 접근할 수 있다. 뭐 키워드 쭉 나오네요, 그죠? 레이저 빔을 이용한다. 자, 영구 보존 가능하고 파일 갱신이 용이하다.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광 디스크 되겠습니다. 자, 광 디스크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자화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며, 비교적 장기적인 보존이 어렵다. 영구 보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장기간,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만든 거, CD롬은 거의 그 사람이 만든 시점부터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보관, 비교적 장기적인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자, 자료 저장 기기로서 종이에 인쇄된 정보를 축소 촬영한 필름에 저장하는 기기. 자, 마이크로 필름을 저장하는 기기 뭡니까? 컴 되겠죠. 자, 다음 중 자료 저장 기기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저장 기기가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OMR 잘 아시죠? OMR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마크 표시했잖아요, 그죠? 자, OMR이라는 것은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광학 마크. 자, 리더기, 판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기기지, 저장기기라고 볼수 없습니다. 라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사무자동화 기기인데요.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일단 분류하시고요. 각각의, 좀 생소한 용어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